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부장판사님, 먼저 수십 차례 열린 재판을 진행하신 점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점 역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서려고 노력했지만 이 사건이 가진 무게감으로 심신이 여전히 매우 힘든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8월 초부터 시작해서 1년을 훌쩍 넘기며 진행되어 온 이 사건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공직에 임명된 제 배우자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사건 기소, 특히나 제가 표창장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최성의 총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총장님이 표창장 발급 사실을 어찌 아셨겠습니까? 제가 총장님 몰래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왜 총장님의 표창장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최승환 총장께서 아, 부산대 말고 경북대 지원했다면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는데 라고 답변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결혼 이후 계속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에 철저하게 챙기는 극성 엄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고3 담임 선생님은 고3 자녀를 두고도 한 해에 어쩌면 학교를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학부형이 있습니까? 라고 놀릴 정도였습니다. 사모펀드도 제가 뭐가 뭔지 잘 몰라서 한국투자증권의 전문가 김경록과 공직자윤리위 등 여기저기 문의하고 의견을 들어 공직에 있는 제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선택한 것입니다. 작년 청문회 전국에서도 전 사모펀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 청문회 준비단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한 정보를 구하여 전달하고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 조작하거나 인멸하라고 이리저리 지시한 점 전혀 없습니다. 10년도 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딸아이 입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저는 제 연구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던 백업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해 당시 제기되는 문제를 해명하라고 생각만 했었습니다. 제 개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증거 인멸 등의 위법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학자였던 저의 배우자가 공직자 된 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망라하는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에 대한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모두 검찰에게 압수되면서 예전 10여 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가 배우자로 번지고 자식들에게 깊고도 날카로우며 강범에게 겨눠지는 가정을 보면서 저는 일순간 사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 인간을 지탱하는 것은 그 스스로 살아온 삶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담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수년 전에 걸친 저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실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위기와 파탄에 빠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수모와 고통을 겪은 여러 지인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부장판사님, 저는 1년이 넘는 힘든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누려온 삶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예외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다는 반성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부장판사님,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검찰이 저에게 첩첩히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이런 희망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부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보자 같이 가보자